산손의 나라 대한민국. 저자는 한국천문연구원 원장을 지내며 다수의 천문학 서적과 소설을 집필하는 등 천문학 대중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현재는 역사 광복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사랑의 이사장으로서 천문학을 통해 왜곡된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천손의 역사, K-History, 천손의 우주, K-Cosmos, 천손의 정신, K-Spirit 이런 주제를 중심으로 그간의 연구와 깨달음을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환단고기의 단군 세기는 47명의 단군이 다스린 단군조선의 역사를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그중 13대 흘달 단군 시절이었던 BC 1733년에 오상결집 기록이 있다. 필자가 천문 소프트웨어를 돌려본 결과 BC 1734년 7월 중순 저녁 서쪽 하늘에 오성이 모였다. 오차가 1년 있기는 하지만 약 4천년 전 일을 추정하는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될 수 없다. 중요한 사실은 오성이 실제 모였고 옛 기록이 옳다는 것이다. 이 오성결집은 천문대를 가진 단군조선이 훌륭한 고대 국가였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덤으로 환단고기는 믿을 수 있는 역사책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해 주고 있다.